어이 권사장, 와. 왜 니네 가게 냅두고 허구한 날 우리 가게 와서 축치고 앉아있어? 우리 가게에서는 도사장 네 모습을 볼수 없으니까. 뭐? 꽃향기가 나요. 음악가!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할 말 있으면 빨리 하고 꺼져. 동생들 중에 알바 사이트에 구인 광고라고 있지. 있지. 그 막은 뭐고? 뭐가? 그 구인 광고 그 문제가 많던데. 돌리지 말고 똑바로 얘기해. 그 여유롭게 크루즈 여행 즐기면서 연봉 1억에 도전하라 해서 찾아갔는데 왜 6개월 동안 태평양 위에서 참치만 잡게 해? 사장님이 참치 매니아인가 보지. 그럼 무료로 건강검진 받고 덤으로 고액의 일당도 받아가라 해서 달려갔는데 왜 이상한 알약 먹이고 모두 다 하나같이 나만 바라봐. 첫눈에 반했나 보지. 이제야 모든 조각들이 맞춰지는구만. 아니 권사장. 와. 권사장 동생들 중에 불만 많은 시청자라고 있지. 우리 불만 많은 시청자들이 와. 그 자식 뭐야? 뭐가? 불만 많은 시청자 그 자식 뭐야? 알아듣게 얘기를 해라. 왔다 장보리는 뻔한 스토리에 말도 안 되는 막장 드라마라면서 왜 불타는 토요일까지 반납하고 본방사수를 해? 그 토요일날 약속이 취소가 됐나 보지. 음악 중심에 나온 현아 무대를 보고 세상이 말세라고 혀를 찢찢 내차더니 왜 1위 후보 문자 투표 때 현아를 찍어? 그 무료 문자가 많이 남았나 보지. 이제야 모든 조각들이 맞춰지는구만. 호흡이 좋네 둘이. 아니 도사장, 그 도사장 동생들 중에 엄마 친구 아들이라고 있지. 우리 엄친아가 왜? 그 엄친아가 문제가 많던데. 그러니까 뭐가? 어떻게 그 집 아들은 아침에 안 깨워도 알아서 잘 일어나고 자기 방 청소를 깨끗이 하며 엄마의 아침 식사 준비를 도와주다 못해 반찬 투정도 하지 않고 못하는 운동이 없는 데다 1학년 2학년 때는 반장을 하고 3학년 때는 전교 회장을 역임하며 아르바이트를 해가면서 부모님께 용돈도 드리고 싸움까지 잘하는데 어떻게 전교 1등을 한 번도 놓치지 않을 수가 있어? 별에서 왔나 보지. 그렇게 대단한 엄마 친구 얼굴 한번 보자니까 왜 갑자기 엄마는 설거지를 하러 가? 엄마가 마땅한 애드립이 안 떠올랐나 보지. 마, 연장 꺼내라. 예, 형님. 똑바로 안 꺼내라 이 자식아. 죄송합니다, 형님. 자식이 이제야 뭐든 수박 조각들이 맞춰지는 건. 어이 권사장. 와. 권사장 동생들 중에 개념 없는 김치녀라고 있지. 우리 김치녀가 와. 그 자식 뭐야? 뭐가? 개념 없는 김치녀 그 자식 뭐야? 그러니까 뭐가? 여자들끼리 밥 먹을 땐 10원짜리 한 장까지 더치페이 하면서 왜 남자랑 밥 먹을 땐 지갑을 안 꺼내고 애교 3번을 꺼내? 그 가진 거라곤 애교밖에 없나 보지. 국산차 탄 남자는 찌질하다고 욕하더니 왜 지는 버스 타고 집에 가? 그날 버카충 했나 보지. 이제야 뭐든 조각 들이 맞춰지는구만. 꽃향기가 나요. 이가 뭘 이런. 도사장 도사장. 짜마 우리 사장님도 여기 모여 계신다. 나오셨습니까? 헤이. 아야. 어이 권사장. 얘기. 권사장 네 동생들 중에 쇼미더머니에 훈남 래퍼라고 있지. 훈남 래퍼라고 한 명 있습니다 형님. 아니 내가 내 첫인상을 쫙 보고 프리스타일로 랩을 좀 해달라고 했더만. 예 형님. 시작부터 끝까지 삐 소리밖에 안 들리대. 이제 된 거. 죄송합니다 형님. 연장 꺼내라. 갑자기 연장. 연장 꺼내라. 빠지시면 안 되겠어. 나 이게 뭘까요? 휴지. 아, 정답. 오케이. 자, 이거는 뭘까요? 스마트폰. 자, 자, 보자. 마지막으로 이거는 뭘까요? 생닭? 다시 잘 봐라. 잘 모르겠어요. 아 맞다 맞다. 도사자
사장 네 동생들 중에 그 소개팅에 주선자라고 있지? 예, 있습니다 형님. 무슨 문제라도 있습니까 형님? 아니 내가 얼굴 잘생기고 장난기도 많고 쌈 잘하는 남자를 소개시켜달라니까. 예, 형님. 김현중을 소개시켜달라. 예, 둘째댕기도. 죄송합니다. 연장 꺼내라. 아, 네, 한 번만 달려 주세요. 연장 꺼내라. 나 지금 죽을 거야. 왜 주시는 거야? 자, 던지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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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시. 시키라 알겠나?